아, 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맥주가 있지 냉장고에? 야, 아주버님이 무슨 제수신 냉장고를 다 열고 그러는? 아니 동생 큰 냉장고 이러고 그러는 거지. 술도 안 먹는데 맥주가 있지. 신경 쓰이죠. 예, 계속 이렇게 보시면 아... 긴장되고 막걸리 이용해가 좀 버리죠. 계속 왔다 갔다. 글쎄 요새 살림 제대로 안 사네. 아들, 응? 저 내 포킹 좀 뜯어갖고 이 접시 좀 닦아갖고 이게 좀 나나려. 아, 그냥 안 하셔도 되는 건가? 아, 집에서도 하고 이 서울까지 와서 내가 이래 해야 돼? 뭐 시아주부님 좀 하셨는데요? 분올림이 자연스러워. 어이, 나를 해가 뜬다. 아까 무슨 중요하던데. 저게 혜성아. 네. 오빠야 그 음료수 먹는 거 그거 좀 자제시켜. 냉장고에 그 진짜 아니다 그거. 이게 집에 있으면 더 먹게 돼. 원진이하고 현서도 안 사놓으면 이렇게 탄산을 사달라는 소리를 안 하거든요. 보리차 이런 걸 먹는데 네. 사놓으면 눈에 보이면 계속 먹는 거예요. 어. 계속. 시어머니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요번에 보니까 좀 심각하네. 먹는 걸 혜성아 좀 조심 좀. 과자 같은 것도 혜성아 너무 많이 사놨어. 또 그거 가면 오빠가 사면은 네. 사지 말라 그래. 혜성 씨가 굉장히 여기서 삼각구도로 뭔가 네. 공격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규택 씨가 있는데 그렇죠? 규택 씨한테 직접 말씀하셔도 네. 되는데 예. 공주도 이제 바쁘겠지만 네. 오빠 건강에 그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지? 네, 네. 사람은 비만 때문에 이제 병이 오기 쉽잖아. 그니까, 네. 그거를 이제 오빠한테 더 엄마가 오빠한테 좀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주기를 나는 바랬거든. 왜냐면 내가 오빠한테 살 빼라고 하거나 패스트푸드를 좀 줄이자고 얘기해도 오빠가 어차피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좀 오빠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나한테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어머니 직접 말씀하세요 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